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같은 당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이 낙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200만 원으로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단체장이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유권자들이 참여한 행사에서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2010년 선거에서도 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시장은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느꼈다며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연히 상고하고 최종심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상고심까지 통상 석 달이 채 걸리지 않아 올 연말 안에 김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한편 김 시장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에서 등반대에 참석해 민주당 하정렬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주시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부영그룹이 전주 하가지구의 임대료 인상률을 3.8%로 결정하자 전주시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국토부에서 제시한 근거를 토대로 임대료 인상률을 2.6% 이내에서 조정할 것을 권고한 데 이어 부영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왔습니다. 하지만 부영이 인상률을 3.8%로 최종 확정하자 전주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행하면 다시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사학 비리로 폐교한 대학의 재산을 비리 당사자가 갖지 못하도록 국고로 귀속시키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학교 법인 임원의 부정 비리로 폐교될 경우 자녀 재산은 전액 국고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해 사립학교 구조개혁 지원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이용하자는 캠페인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문정훈 현대차 공장장과 직원들은 오늘 전주 남부시장에서 생선과 건어물 등 추석 성수품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앞서 시청 로비에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이동 판매소를 설치하고 전통시장 이용을 적극 당부했습니다. 군산 지역 근대 문화유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군산 시간여행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이 축제에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